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뻐지고 싶었어요. 이쁜 것들을 좋아했고 이쁘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몸이 너무 약했고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부분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제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시죠? 썬라이더 제품 한 가지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그렇게 썬라이더 제품을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매장을 냈고 저와 같이 이뻐지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로 이뻐지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껏 너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뻐졌다로는 저보다 더 이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 나이보다 더 아름다움이지만 성형을 하거나 화장으로 가리는 아름다움이 아닌 천연 방부제 미모 사사 사이즈를 가지려고 한 거죠. 썬라이더 밥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썬라이더 밥이에요. 썬트림 쉐이크, 프로틴 플러스, 포춘, 리퀴파이브 등등 항상 가득 차리고 푸짐하게 먹으면서 운동을 같이 해요. 그리고 자신을 가두지 않고 썬라이프를 즐깁니다. 썬라이프는 썬라이더 제품으로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연스레 이렇게 썬라이프를 즐기다 보니 저만의 브랜드가 생긴 거죠. 지금은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썬라이더 밥을 먹는 사진, 영상, 그리고 레시피를 만드는 영상, 챌린지, 댄스, 영상 등을 유튜브와 인스타에 게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스트리밍도 시작했고 저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날씬한지 건강한지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누구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솔직한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